송가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가인 2023년 도전 극복 성공 이야기입니다. 연초 어게인은 송가인을 걱정했습니다. 연말 송가인은 어게인에 큰 기쁨, 희망의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2024년 공연 시작이 2023년 12월 30일 광주 콘서트입니다. 송가인은 강합니다. 송가인은 국민 가수입니다. 송가인은 2023년 연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세 번째 정규 앨범 연가를 발매하고 5월부터 2022년 전국 투어 연가를 총 22번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송가인의 2022년은 콘서트의 해였습니다. 신곡과 콘서트의 해였습니다. 송가인의 2022년처럼 신곡을 발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송가인 팬들은 걱정했습니다. 송가인 가수님께서는 연초에 송가인 어게인들에게 들려온 소리는 목의 아픔이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송가인 가수님께서는 2023년 그렇게 목이 좋지 않았고 또 2022년도에 콘서트로 인해서 피로했던 그 시기를 극복하고 그래도 2023년은 또 재기를 했습니다. 극복과 도전하고 극복하고 성공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송가인 가수님은 2023년 12월 30일 오후 6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2024년 송가인 전국 콘서트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30일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송가인 가수님은 2023년을 도전하고 극복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 기운을 몰아서 광주에서 콘서트가 시작해서 목포, 수원, 군산, 인천, 서울 등에서 2024년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2024년도는 희망과 역동의 송가인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송가인 가수님은 2023년도 K-POP 킹 랭킹 투표에서 43.7%라는 압도적인 투표를 했습니다. 그 차이로 121주 동안 연속 1위 트로트 여제로 등극을 했습니다. 송가인 가수님은 인천공항 명예수문장이 되셨고 한국문화재단의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K컬처로 불리는 대한민국 문화 발전에 활발히 하는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2023년이었습니다. 송가인 가수님의 2023년은 도전 극복 성공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송가인 가수님은 어게인들에게 어게인이 걱정했던 것을 모두 해소하고 어게인에게 큰 희망을 주는 위대한 우리들의 가수, 국민 가수, 국보 1호 가수로서 되살아났습니다. 송가인 가수님의 23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전 극복 성공의 송가인이십니다. 송가인 가수의 2024년은 희망, 강한 힘, 강한 파워의 송가인입니다. 송가인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